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레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뭍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못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밤새 애썼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밤새 고기 있을 만한 곳에는 모조리 그물을 내렸는데 왜 헛수고하라고 하시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와 고맙습니다, 스승님. 앞으로 저와 동업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비즈니스를 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엎드려 빕니다. 이제 힘안 들이고 돈벌수 있겠다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낚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니 다 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두렵다면서 또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러는 것일까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왔다리 갔다리는 딱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 했다 안 했다 하는 모습,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 싶습니다. 나 혼자 그러면 문제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다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선 그분과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다 괜찮다 하시니 그럴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